철벌아, 집에 오면 먼저 손을 씻어야 해. 네, 알겠어요. 꿀벌아, 손은 씻었니? 아, 깜빡했어요. 씻을게요. 꿀벌아, 또 깜빡하지 말고 얼른. 우리 친구들, 꿀벌이가 엄마 말씀을 깜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함께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내 발을 마음과 영혼에 새겨두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시오.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자리에 누웠을 때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아까 엄마가 꿀벌이에게 집에 오면 손을 씻으라고 한 것도 꿀벌이가 아프지 않도록 항상 손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꿀벌이가 엄마 말씀을 들었지만 깜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발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시오.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런데 나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언제 어디에서나 집이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든 일어날 때든 가르쳐서 잊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마치 엄마가 꿀벌이에게 계속 말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면 마음에 새겨야 해요. 그럴 때 내가 그 명령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해요. 어떡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더욱더 열심히 빼먹지 않고 큐티하도록 해요. 알겠죠? 그럼 내일도 기쁜 얼굴로 만나요. 안녕!